안녕하세요. 다시 먼저. 달콤쳐예요. 오늘은 저의 강아지 달콤이를 소개할 거예요. 달콤이는 샀는데 어떤 강아지를 먹죠? 닥스훈트예요. 자, 지금부터 소개해볼게요. 닥스훈트. 강아지 먹자. 강아지 먹자니. 얘는 먼저 얘는 남자예요. 남자. 남자. 여자가 아니야. 남자. 남자. 그리고 얘는 오늘 샀는데 똥을 안 하고 오줌 세 번만 쌌어요 오늘. 얘는 응가를 아니에요. 응가를.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돼요. 네. 얘는 아직 남자 아기 한 살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거기서 엄청 크다고 닥스훈트라서 이렇게 긴 등을 가지고 있어서 등병을 가질 수 있고 귀를 계속 만지면 귀병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될 때는 이렇게 꼭 이렇게 들어야 해요. 될 때는 막 이렇게 들면 막 배가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막 배가 아프고. 얘는 아기라서 이를 키우기 위해선 계속 제 손을 깨물면서 이를 모아거든요. 그런데요. 막 자기 손도 막 깨물어요. 다친다. 그러고 다친다. 뽀뽀해 주세요. 안 돼. 계속 박스 안에 있었잖아. 꿀꿀. 그런데 이 강아지가 명은 있었는데. 가지마. 떨어지면 얘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얘는 아기라서 냄새를 맡고 확인하거든요. 얘는 이쪽으로 가면 발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계속 냄새를 맡아요. 냄새. 얘는 아직 아기라서. 얘는 아직 한 살이에요. 한 살. 닥스훈트는 발이 엄청 짧고 몸을 엄청 길기 때문에 그 토이스토리 알죠? 그 스프링 강아지 있죠? 그게에서 동물인데 닥스훈트라는 귀예요. 얘는 머리를 구멍에 넣기도 하는데 닥스훈트. 지금 똥 싼 거 아니야? 여기서 똥 싸면 내가 치울 거야. 내가 주인이자. 얘도 냄새를 또 맡지. 닥스훈트는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많아. 닥스훈트는 호기심이 많고 장난심이 엄청 많아요. 집은 우리가 엄청 큰 걸로 사놨는데 얘는 계속 냄새를 맡아요. 냄새. 얘가 크면은 큰 집에 해야 되지. 여러분 근데 닥스훈트는 발이 짧고 몸이 엄청 길어서 더 계속 크면 더 몸이 더 그렇게 껌처럼 이렇게 트윙크 이렇게 하면 그것처럼 자라면 엄청 크거든요. 잘했어. 닥스훈트는 왜 오줌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왜 응가를 안 오늘 사료하고 물도 먹였는데 똥을 아예 안 써요. 얘 계속 깨물어요. 오늘은 우리 강아지 닥스훈트 달콤이를 한번 소개해봤는데 달콤이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강아지를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 구독해주세요. 안녕. 안녕. 구독해주세요. 잘했어. 우리 달콤이. 잘했어, 우리 달콤이. 먹고 있어, 배고파서. 그동안 배고팠을 것 같아. 달콤이의 우리 집에서의 첫 식사. 달콤이. 귀엽죠? 달콤이가 엄청 맛있게 먹네.
움직인다. 달콤한 맛있죠? 달콤한 맛있죠? 맛있으면 나 하나에 줘도 돼. 안 돼. 달콤이 꼬야. 조금밖에 안 남았다.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예, 김치. 아빠 이 녀석 밥 엄청 좋아하나 보네. 어, 지금 흘렸다. 지금 흘렸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엄청 맛있게 먹는 것 같아. 최야진 않을까? 어, 지금 엄청 조금. 지금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그리고 이뽀키뽀키란 집에 들어와. 두 개. 어, 네 개 남았다. 응, 하나 뱉었어. 아. 왜 뱉었을까? 집어서 줘. 응. 집어서. 어, 다 먹었다. 최애가가 물도 먹네. 엄청 똑똑하다, 아빠. 뭐, 건더기까지 다 먹었어. 착하다, 착.